30장입니다. 제왈 군자 도제삼에 아무는 언호님 인자는 불우하고 지자는 불혹하고 용자는 불군이라. 자책이 면이냐라. 사공이 말투제 자투야사. 투제 자투야사. 도는 언냐니 자도는 윤겸사람. 윤씨왈 성덕은 이인이선이요 진학은 이지리선구로 부자지연이 기서유 불동제 이차람. 제왈 군자 도제 3회 무능언 혼이. 공자님 말씀에 군자도라는 것, 군자가 도로 삼을 만한 것이, 군자가 도로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음에, 아, 무능은 오니 나는 그 세 가지 다 능한 게 없구나. 그러니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인자는 불우하고 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지자는, 지자는 알지자가 아니라 지혜로울 지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불혹, 혹자는 이게 유혹, 꼬임에 넘어가는 거지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불혹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용자는 불군이라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뭐 말은 짧아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뭐예요? 그 말씀은 자책이 면입니다. 공자 당신이, 아이고, 우리가 말하는 도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 이거 세 가지 다 못하네. 그 중에 하나는 어진 사람은 걱정이 없다고 한다는, 이 세상에 도가 전해지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죠? 그렇지요? 예. 지자는 부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혹김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자꾸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 건지 저래야 되는 건지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용자는 불군이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용기가 나오죠. 근데 용기는, 용기를 지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점점 나이는 먹고 부가 전해지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죠? 이게 제가 풀이한 거예요, 뒷처리는. 근데 거기 주자왈 한 대를 잠깐 보시면 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체 무궁. 도체는 무궁이에요. 끝이 없어요. 성인 미상 견기 유예하라. 그러니 성인께서 일찍이 그 남음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가 도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지 남지 이렇게 해가면서 도를 시청하는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요 면진 학자리라. 그러면서 또 후대 학자들한테 걱정하지 말고, 그죠? 의혹에 넘어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세웠으면 매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라, 그 말이죠. 사공이왈 부자 자도야 샀다. 사공이 그 말을 옆에서 듣다가, 아이고, 선생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한 말이에요. 자도할 때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도는 언냐니 말한다는 것이니 자도는 유운 겸자라. 자도라는 것은 겸자로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일시와의 성덕은 이인 이선이요, 진학은 이지 이선고로. 성덕, 덕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서는 인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 지자, 용자 이렇게 썼고,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 진학, 학문에 나가는 입장에서는 이지 이선이에요. 그래서 경물 치지, 그때부터 나간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 지, 인, 용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 어질린, 용기, 지, 인, 용 이렇게 말할 때는 학문을 우선으로 하는 말이고, 인, 지, 용 이렇게 말할 때는 덕으로서 우선을 삼아서 한 말이다 이거죠. 부자지연이 고로, 부자지연이 기서유 부동자 이차라. 논을 보면 어떤 때는 지를 먼저 말하고 요자리는 이를 먼저 말했거든요. 그걸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공자님이 부자지요. 공자님의 말씀이 그 순서가 같지 않은 점이 이래서 그렇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는 성덕, 덕을 완성하는 그런 자리로 말하는 자리는 힘을 앞세웠고, 진학, 학문으로 나가는 자리는 지혜를 앞세워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